정부의 금연 정책에 관한 기사입니다. 2016년 12월 도입한 담뱃값 경고 그림이 금연 유발 효과가 적다는 내용인데요. 흡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금연까지 이어지게 만든 효과는 적다는 주장을 실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정부의 금연 치료 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금연 보조제를, 병의원에서는 금연 치료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연 치료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가 않아서 금연 치료자가 보조제와 치료약품을 중복 처방받고 있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KTV 사이다에서는 금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팩트체크합니다.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정영기 과장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정영기입니다. 자, 정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연 지원 정책을 펼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장? 예, 대표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로 전국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는 금연 상담사에 전문 상담과 함께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병의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의 전문 상담과 함께 금연 치료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금연 치료자가 이 보조제와 치료제를 중복 처방받고 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 금연 클리닉 또는 병의원에서 금연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문진을 통해서 금연 보조제라든가 금연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했고요. 네. 또 병의원과 보건소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현재는 금연 치료제와 금연 보조제가 동시에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는 두 사업 간에 전산 시스템을 연계해서 중복 제공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 그런데 일부 보도에서 이 흡연 경고 그림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예, 사실이 아닙니다. 경고 그림은 담배 폐해를 보여줌으로써 흡연자의 경우에는 금연을 유도하고 청소년 등 비흡연자에 대해서는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전 세계 105개국에서 경고 그림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6년 12월부터 경고 그림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담배 판매량이라든가 흡연율의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호주의 경우 흡연자의 57%는 경고 그림이 금연 동기를 유발한다고 응답했고요. 실제로 33%는 금연을 시도했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네. 캐나다의 경우에는 비흡연자 청소년의 약 20% 가 경고 그림이 흡연 시작을 막았다고 응답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통계라든가 외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고 그림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흡연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흡연율 지표인 성인 남성 흡연율의 경우에 1998년도에 66.3%이던 것이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에는 36.7%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네. 이 수치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네. 이러한 성과는 199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KTV 사이다에서는요, 담뱃값 경고 그림이 금연에 효과가 없다. 또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금연 보조제와 치료제를 중복 처방하고 있다. 팩트체크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째, 경고 그림은 세계 100여 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책으로 도입 이후에 실제로 담배 판매량과 흡연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둘째, 병의원과 보건소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중복 처방을 막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지표인 흡연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